게임 하십니까? 네, 해본 적 있어요. 어떤 게임 하셨어요? 뭐 어린 시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어린 시절에 뭐 하셨습니까?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아, 그 재밌으셨죠? 네네. 집에 안 갔죠? 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가셨을 것 같은데. 네, 몇 시에 엄마 몰래 갔죠? 뭐 그런 적도 있고 말하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았죠? 교수님 조금 질문은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그러면 교수님도 중독자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거나 중독 현상이 나타났던 거네요? 특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더 아니요, 취약할 교수님에 수 있습니다.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예, 교수님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훌륭한 교수가 되셨어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 정말 교수님 존경한다니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모든 의사분들이 교수님처럼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게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일 경우와 특정한 사람을 놓고 게임에 대해서 장애자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정신 건강 관련된 질환에 대한 진단 기준은 전문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뭐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사의 본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분들이 네. 게임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게임을 거의 안 해보셨거나 하셨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게임들을 대부분 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게임은요. 갤러그, 너구리 잡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 게임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갤러그나 너구리는 언젠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깨면 계속 다음 판이 나옵니다. 1판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부모님들한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꼭 이걸 뽑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9시니까 게임 그만해. 9시라고 해서 빼내면 그 아이는 그 내부 세계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완전히 도드라져서 아예 찍혀버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그 많습니다. 게임 안에서 지금 벌써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맞습니다.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들도 이제 일을 하고 알고 있어요. 아 파티에서 중간에 아이들이 나오면 민폐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파티가 그것이 사교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기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곳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회성을 키운다는 건 너무 심한 거고요. 서버에 언제 접속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2, 30분 접속해요. 네. 그다음에 쭉 끝나서 집에 와서 학원 가기 전에 한 1, 20분 또 접속해요. 네. 학원 갔다 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불쌍하게 또 그 잠자는 시간 쪼개서 한 2, 30분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쌍한 중고등학교들 네, 현실이에요. 불쌍한지 아닌지는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것 같고 교수님. 네, 대도서관님 네. 한마디 네, 먼저 말씀 전혀 불쌍하지 네,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